재능 기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현장을 영상으로 담는 나눔 2분 순서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농구단과 함께하는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요. 발달장애인 농구단에는 활력을 주고 장애를 초월한 나눔의 기쁨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변성준 촬영 기자입니다. 저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나 같이 지적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를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듣고 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일은 3년 다녀줬고요. 일은 아직까지 할 만해요. 저는 가족이요. 애들한테 관리, 팀을 운영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족을 하게 됐어요. 사천 제뉴스 농구단은 2016년부터 창단해서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파트너 선수분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농구단입니다. 파트너 봉사자분들이 오시면서 좀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저희 팀 실력이 더 많이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하고 있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의 따뜻한 마음도 알게 되고 저도 진짜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고요.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패스 쪽이랑 또 뛰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진짜 제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 많이 합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애들이랑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좋은 추억이 되고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